블박차는 본격 차량이고요. 요 트럭, 이 트럭을 잘 보세요. 트럭이 길이 복잡하네요. 저기서 여기서 차한대 나오네요. 네, 트럭이 저 차한테 양보를 해줍니다. 양보를 해주고, 그리고 저 왼쪽에 택시가 들어오네요. 네, 택시가 저 승객이 창문 열고 손짓을 막 하고 들어오는데요. 자, 저 택시 갑자기 들어와서 으아! 택시 때문에 택시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택시 들이받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또 짐이 많이 화물이 실려 있어요. 그래서 핸들을 옆으로 틀었는데 마침 옆으로 오토바이가 지나가다가 허허. 트럭은 저는요 이 택시 피하다가 그리고 여기서 오토바이 걸줄 어떻게 알았어요? 과연 저한테 잘못이 있습니까? 주변에서는 백대형은 어려울 거라고 그래요. 보험사에서도 백대형은 어렵겠다고 그럽니다. 경찰이랑 보험사는 더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은 그러나 백대형은 나오기 힘들 것 같다고 그럽니다. 과연 백대형이 어려울까요? 저는 4차로에서 가다가 3차로에서 끼어든 택시 때문에 급정차했고 화물이 실려 있어서 핸들을 살짝 틀었는데 지나가는 오토바이랑 뭐 오토바이랑 관계는 빼고요. 저 택시랑 관계만 생각하면 되겠죠. 택시 때문에 일어난 사고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. 블박차 잘못 없다. 택시가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는데 저 어떻게 피해? 블박차 잘못 있다. 투표 시작. 94%는 블박차 잘못 없다. 6%는 블박차 잘못 있다. 저는 택시 100% 잘못이라는 의견입니다. 하지만 판사에 따라서 택시가 대각선 들어오면서 대각선으로 들어오면 삐딱선 기적소리에 대비했어야 된다 하면서 블박차에게 20% 가량이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블박차 눈에 저게 보일까요? 블박차는 조금 전에 우회전한 트럭, 우회전한 승용차. 그 우회전한 승용차 때문에 못 봤을 것 같아요. 여기서요. 자, 여기서 지금 우회전을 가잖아요. 지금 저 택시가 몇 차로 했나요? 택시가 1차로에 있네요. 1차로 택시. 여기서는 우회전한 차. 그리고 요차 보면서 옳지. 네, 들어오세요. 들어오세요. 그저 차와의 거리 생각하면서 차들이 가니까 출발하는데 택시가 지금 2차로, 3차로, 그리고 쑥! 아, 저 보일까요? 물론 판사분들 중에 운전자는 전지전능해야 된다. 모든 쪽을 다 봐야 된다. 잠자리 눈처럼 한꺼번에 다 봐야 된다. 네, 그런 판사분들도 계세요. 그런 판사 만나면 트럭에게도 한20% 정도 있다고 할것 같아요. 그러나 저는 100대 빵 의견이고요. 여러분들의 94%도 저랑 같은 의견이십니다.